서정아. 나 보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경고하는데 잘 들어. 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거야. 만일에 하나 상훈 씨라고 밝혀지거나 상훈 씨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게 밝혀지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때 아무리 상훈 씨라고 해도 나 경찰에 고발할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헛된 마음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 돌리는 게 좋아. 그리고 가능하면 상훈 씨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없어졌으면 해. 그게 옛사랑에 대한 예우 아닐까? 8년이나 지난 마당에 유별나긴 하지만 정린 확실하게 하자고. 그럼 나 갈게. 나도 하나 묻자. 어떻게 지내니? 잘 살아. 애들은? 딸 둘이야. 8살, 6살. 예쁘겠다. 차 가지고 왔니? 어. 조심해서 올라가. 생각 좀 더 해보고 나도 집히는 데가 있으면 바로 너한테 연락할게. 그럼 나도 하나 묻자. 왜 이러고 살아? 한때 SBC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잖아. 나 결혼하고 나서 저녁 프라임 때 뉴스 앵커로 발탁됐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데서 강사 노릇이나 하고 살고 있지? 그냥 그렇게 됐어. 상우 씨 그거 알아? 내가 상우 씨 이런 태도를 제일 싫어했던 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야망 없이 뜨뜨미지근하고 현실감 없이 낭만적이고 다정했던 거 나 싫었어. 알아. 그래서 네가 날 떠난 거잖아. 그래서 너는 너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뿐이야. 누구든 선택의 문제야. 그래도 나 항상 네가 잘 지내길 바랬어. 이렇게 보니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넌 도대체 하루 종일 어딜 갔다 오는 거야? 대체 우리 집안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네. 안면도 리조트에서 올라온 길에 김비서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뭐야? 김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아? 너 지금 남의 얘기하고 있니? 유진애비 네 남편이야. 애들 아빠고. 너 정말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유진애미야. 그때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유진아빠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 말라고, 문제 없다고, 다 알아서 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저 기를 쓰고 말렸습니다. 아버님께 일러 바치기까지 하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하고 유진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기어코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님은 설상가상으로 남선생까지 집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오히려 유진아빠하고 남선생 다리까지 놔주셨어요. 그로 인해 유진아빠 남선생과 동거하다시피 하면서 남선생으로부터 수많은 그림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사들여
온 정치권에 로비 자금으로 뿌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제 탓입니까? 남 선생 끌여들여 그림으로 돈 세탁하고 그걸로 정치 자금 만든 어머님하고 유진 아빠 탓이죠. 뭐야?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거야?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본데. 나, 네 시애미야. 네, 맞습니다. 시어머님 맞으시죠. 하지만 어떻게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시집와서 자식을 둘이나 낳은 며느리를 집안에 다른 여자 끌어들이는 걸로 견제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애초 발단은 어머님이 저 인정하지 않으시고 사사건건 저 견제하시려고 제 가장 아픈 부분, 유진 아빠 여자 문제, 그걸로 제 약점 잡으려고 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저 책망하지 마세요. 저 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했지 뒤로 빠진 적 없고 나 몰라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전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 조사 피하고 싶으시면 저기 저 그림부터 떼세요. 야! 홍혜정!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보! 회장님! 그게 아니라요! 여보! 뭐가 아니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요. 왜요? 기분 나빠요? 네. 그러는 형님은 한 번도 술 드셔보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어디 신용그룹 며느리가 저작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요? 동선 지금 동서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망각했나 본데 잘 들어요. 동서 대신용그룹 며느리예요. 동서가 어디서 뭘 하든 사람들 이목에 오르내리기 마련이고 그건 우리 집안 위신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보거나 행여나 기자가 봤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하다고요? 그래요. 만일에 하나 기자가 기사화했다고 봐요. 그럼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술 마시다가 지나가는 남자가 말이라도 한번 걸면 그게 이쪽 바닥에서 어떤 식으로 소문이 퍼져나가는지 알아요? 아니, 동서 왜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렇게 술이 마시고 싶으면 집안에서 혼자 마시든가 아니 풀 데 없으면 차라리 쇼핑을 가요. 쇼핑을 가서 이것저것 사면서 풀어요. 시집 온 지 1년 됐어요. 1년쯤 됐으면 이젠 적응하고 정신 차릴 때도 됐잖아요. 아니 왕년에 작가였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아둔해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하는 걸로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오빠 뭐야? 표정이 왜 그래? 동생이 왔는데 반갑지도 않아? 수업 끝났지? 오빠 데리러 왔어. 우리 가는 길에 맛있는 거 먹고 가자. 왜? 왜 그래? 너니? 무슨 소리야? 혜정이한테 사진 보낸 사람이. 너 맞지? 혜정이 찾아왔었어. 그래서 그년이 오빠 이렇게 된 거 보고 뭐래? 몰라. 왜 몰라? 내가 안 보여줬어, 미라야. 왜 안 보여줬어? 그년 때문에 오빠가 어떻게 됐는지 똑똑히 보여줬어야지. 지금에 와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아무 의미가 없어? 그년 때문에 오빠가 우리 집안에 내가 어떻게 됐는지 왜 따지지 못해? 엄마가 왜 돌아가셨는데 오빠 이렇게 된 거 보고 헛병으로 돌아가셨어, 알아? 내가 파리에서 왜 돌아왔는데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 난리 나서 나 공부하다 말고 도중에 돌아왔어.
그리고 지금까지 청담동 만화님들 비선으로 식문으로 개노릇하면서 살아왔어. 이게 다 누가 때문인데? 오빠는 아직도 그녀 앞에서 낭만적인 첫사랑 타령이야? 오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만해 제발.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미라야 제발 그만 좀 해. 아니 나 끝까지 할 거야. 오빠 그렇게 된 거 보고 우리 엄마 죽어나갔듯이 나도 청담동 이 바닥에서 누구 하나 죽어나가는 걸 보기 전엔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니, 안 가야겠어. 나 이대로 서울로 올라갔다가 다음 주에 파리로 떠날 거야. 오빠 보면 안 되겠어. 오빠는 아직도 옛날 남상은 그대로야. 내가 청담동에서 6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오빠를 보니까 아무 보람이 없네. 미라야! 미라야! 그 애한테 들었어. 근데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아니 뭐 프라임 때도 아니고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흘러간 노래, 올드 팝송, 영화 음악 이것저것 다 트는 방송이야. DJ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상관없어요. 전 그냥 한 꼭지만 제가 쓸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송 작가, 시댁에서 뭐라고 안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요, 비밀로 해주셨으면 해요. 제 이름도 다 빼고요, 다른 작가가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나갔으면 해요. 일이 그렇게 하고 싶어? 네. 나 1년 정도 이 갤러리 비우게 될 것 같아. 네? 네가 가서 내 짐들 좀 정리하고 향후 갤러리에 관한 모든 일은 네가 책임지도록 해. 제가 어떻게? 왜? 못해? 네가 지난 1년간 다 해온 일인데 뭐. 안 그래? 제가 하다뇨. 전 그냥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 너 갤러리 실장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내가 미쳤다고 지난 1년간 너한테 그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있었겠니? 너한테도 분명 책임은 있지.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노예는 뽕잎을 먹고 사는 거야. 다른 잎사귀 먹고 싶다고 한 남자 인생을 개죽으로 만들어 놓니?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저기 큰일 났습니다. 호텔 홈페이지에 이사님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